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.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으로 추산됩니다. 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,2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. 석유공사는 매장량을 파악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 오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겠지만 지금 요 부분들은 했고 요 부분들이 다 돼 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 여기서 나오는 요 나머지 부분들을 풀리는 데 다 돼 있으니까요. 그 순위를 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겁니다. 2027년쯤 공사를 시작하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.